사랑어랑 TV 직원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입춘이 지나서 그런지 봄이 좀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확 다가온 느낌이 좀 네. 드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요즘 되면은 이제 그 입춘맞이 집안 새단장도 하고 또 봄맞이 준비를 많이 하죠. 집에서 또 이렇게 화초나 이렇게 키우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다들 봄맞이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이번에 우리가 이제 봄맞이로 와랑와랑 시즌2를 이제 또 새롭게 준비를 했잖아요. 지난주부터 이미 했죠. 예. 네. 주변의 반응이 어땠는지 참 궁금하단 말이에요. 네, 김성호 씨 주변 좀 어때요? 네,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해보셨어요? 네, 그렇죠. 20대부터 네. 60대까지 골고루. 여론조사를 네네. 하셨나요? 여론조사에 거의 맞먹는. 예, 예. 오차 범위가 한 30% 정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뭐 다들 네. 새로워졌다. 산뜻하다. 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고. 김성호 씨가 제일 산뜻해지지 않았나요? 저야 뭐 똑같습니다. 네. 야, 네. 그래요. 뭐 한 해가 지나도 김성호 씨의 매력은 네. 여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저희 와랑와랑 TV는 매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많이 좀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혹시 어김없이 우리 PD가 직접 네네. 올라와서 네? 우리 담당 PD가 여기서 댓글을 달고 있어요. 네. 지난주부터 네. 참 그 우리가 그 집안에 뭐 잔치가 있거나 이럴 때 오면 네. 찾아온 손님들을 맞이하는 그렇죠. 게 있어야 하잖아요. 네. 청객을 하는 입장에서 그 역할을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4시에 유튜브 라이브로 참여도 하시고 네. 본방은 금요일 6시 10분 네. 저녁 6시 10분에 여러분을 다시 찾아갑니다. 네. 그 시간에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시청률도 좀 많이 올려주시면 네.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김명부 어르신 댁에 제사가 있어서 동네 분들도 모여서 또 열심히 또 도와주고 이런 네. 또 훈훈한 또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요.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지키면서 4명이 딱 모여서 그러네요. 네, 제사를 지냈으니까 그 현장을 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끝났죠. 아유, 성인 다 졸려지고 담다해. 잘 돼서 잘 돼서. 잘 돼. 이러오라. 우리 아이고 커피라도 한잔 마시게. 아이고. 코로나 이거 무시가 때문에 저 아이들이 진행하면 쉽게 때 오지도 못하고 했나가 이걸 어떤 촐리콜 막 쳐들하신디. 아니 두 사람이 완충 도와주고 가라게. 아이고 나 참 소망이라서 소망이라서. 아이고 얼마나 좋은 삼촌이라 나 수간게. 아이고 우리 죽어본 춘생이 삼촌 애 많이 조작 주게. 아이고 감투 좋아하는 저 맹구 삼촌 때문에 이장 떨어질 걸랑 말주마는 또 그 총계장인가 그거 허캐냉 저 우뚜리게 돌랭이도 해먹지 않아서 그때게 아이고 경만 무사경 춤추려는 경 돌아다님과 마수다 아이고 그 춤추려간에 벨 사람을 다 만난 생이라 야 터미널 조금띠 그 고망에 걔나 그 인수 중생이 삼촌이 처지에 다녀놨어 운동헌에 생긴 거 아니라 이거 야 그 언니들만 담배로 보나 노는 여자 가는 여자 다 손잡아. 아이고 야 춘생이 삼촌이 얼마나 오장복부 되신 줄 알았수가. 춘생이 삼촌 아이고 진짜 예 정말요. 아이고 참. 아이고 우리 춘생이 삼촌. 아그 참고하고 쉽게 날고 경은 좀 알고 캐나잖아 이거 저 얼마 안 되는 거죠 이거 다. 뭔디 맞지 뭔 피곤. 아이고 나 마음으로 다 준비하는 게 생거라. 아이고 뭐는 지식 과 아이고 참말. 아이고 이거 뭐는 지식 과 아, 진짜. 야 이거 봤진 우리 여기 온 줄 알암 수강. 아이고 들여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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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원 몇 개 한다 봤어. 아이고 야 돈 3만이가 중요하냐 이게. 아이고 내가 마음이 이거 참 이거 받아서. 아이고 덜 미안할까. 일단은 언니 받읍서 개민. 뭐 넣기도 그렇고. 저기 우리 순정이 삼촌 구질 올리구다 구질 올려볼게 마시면 성님 접속합니다 여기요 구질 올려볼라 참 예상했던 일이여만은 걔도 아이고 참나 돈이가 나가 돌고 도는 게 돈이 나가 이리가 딱 돈이 또 이리가 또 저게 또 하여튼 영을 얻든 정을 얻든 고맙고 나 저기도 우리 저 며느리 신들한테도 전화행기에게 동네 이거 어른들이 와 해줬던 게 마른 고라사가 이렇게 아 여보세요 이 영웅이냐 너네 좀 안 와도 이저 우리 저 분유회장하고 종무하고 아내 걸 다 촐련 이제 해주어서 거 이제 안녕에 종무게 거 저 쌍꺼풀 수술 해서 해내 2년 동안 그 안붙던 막 이제도 탱탱무선 댕기네 내가 어디서 그도 안붙던 거 아이고 저 삼촌 어디 옛날 말 없어 그런 말은 걷지 말지 에? 그런 말 하지 마 쓰게 겨우 이번 저 맹진은 그래 꼭 오라이 아 와산나게 식겐게도 우리가 하고게 맹진엔 와사주게 맹진엔게 큰 아들은 이제 애기는 몇개 꽈 이거 아이들은 몇이라 애기 3개 그럼 다섯 아이라 아유 개미는 우리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무사
거찌 집안에 살지 않으면 그냥 집가족이라도 다섯 명 이상은 안 돼요. 아 맹진이 그 저 아직 오지 말아야 해야 돼요. 아유 안 돼 안 돼요. 수석하고는 또 나대 냄새게. 무사무사. 더 세졌다 저 세요. 이번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인가 미식인가 그거 2단계라 보니까 직계가족 다섯 명 이상은 절대 안 된다. 너 오지 말아야 없어 오지 말아야 없어 절대 왕은 안 됩니다. 2월 14일까지 맹진날까지는 안 되나냐. 아이고 절대 안 됩니다. 당초 안 됩니다. 야 맹진날은 안 된다라 개민 떡하는 날 오라. 내게 아이고 진짜. 무사 염사. 아 명수가 어 나 옆에 그 총무는 야 오지 말라 니네 아방이 그냥 하는 소리야 오지 말라 지금이 저 제주도도이 지금이 아주 심각하나 오지 말라 그 아방 알아그네 우리가 다 옆에서 다 뭐하면 오지 말라 여보세요 야 이거 끊어보세요 여보세요 아유 끊어보세요 양 오지 말래 없어 양 아 그거 양 덜 뜨게 다니다 확진되면 벌금 내고 책임 물고 안 됩니다. 그 그런 민폐가 어디 있을까 한 게 오지 말련 없어. 그렇죠. 아이고 개민 이거 쉽게 때는 영예도 맹지를 땡고 아이들 왕은에 참 오랜만에 얼굴 보고 허전신 개민 이번 맹지도 초마사 하려구나. 예. 초마사입니다. 아이고 세상이 어떤 세상이 이번까지 회사 그 저 3월 달 개학 나면 아이들도 다니고 거주 어른들이 영적이 솔선수범 대사주 가인애가 오케네도 마가살 될 철라니까 찍은 게. 아이고 이거 저 아이들 주제 세뱃돈도 다 받고 하신 개민 이건 안 나가면 좋기는 돈 사라신 게. 돈 사라신 게. 돈 사라. 아이고 개나잖아 이게 우리 할머 아이고 어떨 거니까 아이들 이제 이번 저. 쉽게 또도 못하신디 맹질에도 뭐 또 개냄새에 나고 아이고 우리 할마 아이고 이거 쉬고 봐 이거 우리 할머니 참 자꾸 치는 거 그냥 좋아하는만 아이고 아이고 우리 할머니 우리 삼촌이 잘 쳐놔서 잘 쳐놔서 삼촌이 춘색이 삼촌이 화투 잘 쳐놔서 춘색이 삼촌 아이고 나 당신 대신에 헛금에 야 잘 쳐놔 야 잘 쳐시라 잘 아이고 우리 이거 치는 거 나가 막 쳐 야 밤이 낙장이냐 아이고 야 이제 매식 거 전도 꺼냅시다 전도 아 돈이 이제 갓 좀 하는 게도 아이고 나 이거 치재 치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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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방화시다 절대 갈거갈거 오면 안 됩니다 예. 야 가보시라 야 이거 생목수맨 이거 장난 이거 요때 먹을 게 호라도 안 남지 아이고 아 이번 들었어다 나 왔어다 예 늦었어다 예 아이고 잘한구나 아이고 착하다 잠깐 절 좀 먹어 예. 아유 그래도 맹시맹이 아이고 착하다마는 착하긴 한데 자유 어때 정철씨고 길이나 없어요 아 길이 아이고 야 너 아이고 환자 참수가 너 어때 그 피자 상마실까 그 스케치비 오면 아이고 그 춘생이 삼촌이 이거 피자 얼마나 좋아해나 싶지 나 몇 번 사다 안 내놨어다 기라 예 몰라놨어 야 막걸리에 피자 먹는 걸 막 좋아해놨어 맞아 야 그것도 몰랐디가 할머니 막걸리도 먹은 줄 알아 이거 그것도 몰라놨어가 밖에만 댕겨 알아서 이게 이거 춤추려만 댕겨나보다 몰라놨어 댕겨놓은 알탕 이석에 야 경호 너 쉽게 먹으려고 골라고 9시 늦어도 9시 10시 사이로 와야지 지금 뭐 10시 다 돼가지고 출발은 일찍 했수다 근데 오당보는 그 5.16도로에 구간 단속 그거 설치 하는 거 봐수다게 그건 어떻습니까 걔 천천히 달렸어 아이고 그건 잘 냄신게 그건 잘 냄수다게 아이고 나도 야 5.16도로 다니당 보면 나는 나 속대로 그냥 가는 뒤 뒤에서 빨간 감쨈 빨간 불 깜빡깜빡 해감시면 그냥 아우 막 닌착해져 닌착해져 아니 그거 거기는 저 차선이 호나백이 어서 누나 뒤에서 누게 빵빵할 때쯤은 추물락추물락 놀래죠 아이 거기 누나 나도 5.16도로로 가면 빨름직해도 그거 선가 전에 막 도란 게 일주도로로 감추게 아 그럼 그 5.16에도 이제 그게 생겼어 네 생겼는데 맞아 잘 생겼는 게 그저 구간 단속이면 게 그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맞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 저기 평화로에게 평화로이신 거. 나 처음에 몰라네. 난 시작할 때 75km 끝나는데 또 75km고 나머진 100km로 된 겁니다. 이게 날라오기 시작하는데 나 돈 하향해서. 그 난 춘생이 삼촌. 야 이거 뭐라 이거 또 이거 또 찍혀 왔자게 뭐 그냥 아이고 그것들로 매번 우리 집에 오고 캐나슈다게. 그래도 그 구간 단속 생긴 이후로 평화로에 사고도 막 줄곧해서. 그거 예. 이제는 그 구간 단속 거고 무슨 순간 단속 고치연대 냅디다게. 그러면 구간 단속 거고 순간 단속 찍히면은 벌금 어마징징 나온대 냄새다. 그냥 삼 춤 맹심어요 앞으로 올라 맹심어고 야 5.16도로도 하는 거 그거 잘 하는 거라 그 뒤에란 그 뒤 말고 또 다른 데도 어디 생겼어 다섯 군데 다른 데 생겼는데 있어 나 잠깐만 있었어 어. 어디 야 이미야 뭐 고르민 기자 핸드폰으로 다 차차 여기 다 있어 아, 3월부터
516도로는 본격적으로 하고 예. 어. 노영에서 이어가는 그 일주도로 어. 그리고 서귀포 그 산림조합에서 열광교회 어. 남조로 교례 사거리에서 번영로로 합류하는 길 어. 예. 아이고, 그리고 회살띠 여기 과태료가 차종에 따라 3만 원에서부터 14만 원이랍니다. 아. 야, 맹심하세요. 추러. 맹심해요. 맹심해요. 나이도 소설되긴 솔직히. 아니 뭐 삼촌만 맹심할 게 아니라 뭔다 뭔다까 맹심 회사. 그래, 그래, 그래. 맹심해야 돼. 야, 겨우 너 저 핸드폰으로 저 세상 처음 이걸로 다 하는데 이거. 네, 다네. 이걸로 저 각시 초장 장기를 한다. 맞아. 이거 네. 말만 아니. 선도는 요자도 선바 때낸 게 그건 어떤데요? 죄가 없어요. 이거 잠돈이나 바꿔주게. 아 이거 아유, 나도 오게. 야 이거 사기 올릴까 이거? 야 이 구조일 돈으로 깎아치기 하면 되느냐? 네, 야 이 만 원만 바꿔줘 그래 만 원 넘어가시게 말이야. 아야야야야야, 야 이거 사기 올리라 사기. 아이고. 사기 올리라. 야 빨리 해게 이게 이제 사기 올릴 건다가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무슨?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나 흔들. 아이고 나부렸죠, 나부렸죠. 나 아이고. 자 8, 9, 10, 15, 아야. 16점. 아야. 자 흔들고에 똥 흔들어서 나의 삼촌이 우기지 마서. 기박에 17점. 이거 얼마? 그럼 한도 한도. 야 삼촌 기다려봐. 한도 5천. 기다려봐봐 삼촌. 희박에 아이고 하죠. 희박에 똥까지. 아이고 저 이제 식계도 끝나고 신한들 밥을 먹을 생각이라 밥들 출력 이제 먹는들 땅. 아이고 밤저 개구경 하신디 이게 밤늦은 시간에 미신 뭘 먹읍니까 게 솔찜이다 게 대수다게 아이고 밥은 생각 없수다게 아니 모물방은 맨날 시켰더만 밥은 먹으려고 밥 먹었지만 야 김 저 늦사온 거라도 거저 가라 이거들 혼직 해결해 아 예 피자 먹어 아이고 겉보다가 아이고 그냥 가면 섭섭하자 맞습니다 피자 나가면 혼직 먹은 것보다 이거 잘도 맞추는 걸로 상하시다 아이고 기다려 아이고야 이거만 아이고야 메이커요 아이고 메이커라지 아이고 야 삼촌 먼저 혼직 그 칩서 난 근데 오금 난 딩크랑 해 아니라 아이고 혼직 먹어봅시다 혼직 드셔야 이거 우리가 얘기 아무튼 손으로 막 투덩이 추 아이고 경에서 맞죠와 경에서 맞죠 야 뉴욕, 성찬아 니도 하나 먹어라 손으로 먹어서 뉴욕커 주게 얘기 야 마 니도 하나 먹고 야 걔나 걔나잖아 아까 아파치게 형 얼마 따시니 5,200원 따신디 잘했죠 잘했죠 맹부 삼촌 아까 막판에 설르지 않으시면 돈만 원만 딸 건데 아 성님 난 요새니 하토 저도 돈 생기고 돈복이 터진 거 답시다 아니 어저께는 그 알뜰 교통카드 신청해 주게 그냥 그거니 어떤 사도 좋은 디사에 혼돌에 15번 타면은 10% 적립되고 800m 걸으면 250원에서 450원이 또 적립된다는 식에 돈도 벌고 운동도 되고 깨 야 운동은 형 돈 준단 말이가 예예예예 알뜰 교통 카드 몇 개라? 그건 어떤 신청하는 거고? 그거 인터넷으로 가거나 그 신청하면 예 알뜰 교통 카드 다 나옵니다 그거 아이더신데 해주려나 없어 아이고 좋다 나도 신청해서 켜 쓴 거에 10%를 적립을 해주고 예 근데 중간에 내령 계속 탄 가지 마랑 800m 네, 내령 800m 이상 떨어진 데랑 또 타민 그렇지 적립을 또 허용해주고 예 그러면 250원에서 450원 적립해준대. 그거 맨날 타는 네.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조금 돈 아니 우다. 그거 조금 돈 아니죠. 버스도 타고 이제 돈도 운동도 벌고. 운동도 하고 야 이거 아이디어가 아니, 이거 잘하지. 근데 이거 누가 만들어신 디사.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공부 열심히 해서. 그저 우리 고추룩 저 하루방달 공짜로 그 버스 타는 사람들은 적립을 어떻게 해주구나. 아니 돈도 안 내신디 적립을 해줍니까? 아이고 삼촌. 대나저나 공짜 아니면서 타도 공짜 돈, 돈 내는 공짜. 사람만 돈 내는 거, 사람만 적립되는 거. 아이고. 갑자기 나 반말을 하네. 집이 돈도사 삼촌이 무슨 또 돈 받지 냄수가? 우리 아이가 야 내가 보면 아이가 이 여망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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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망저. 아이고 삼촌은 얼굴도 얼굴도 곱게. 아이고 야 학교 다니다 얼마나 고왔어 얘기는 공주는 곱다하고 머리는 잘 돌아가지 공부는 안 돼. 야, 내 먹는 나한테 안에 물망이라 또 그거 또 그래. 또 고람자, 또 고람자. 야, 삼촌 더 고름이 나도 어? 나 입을 막아지 구가. 아이고, 야 형찬아 네. 삼촌. 아이고, 야. 마작으로 포함. 야, 백마장으로야 오죽이나 네. 오죽이나 해서 나 진짜 이발 거진 안 고쳐내. 아이고 그만 골라, 그만 골라. 아유 뭐 이게. 그만 골라. 맛을 몇 개나 해먹어 수가 삼촌. 내가 일곱 꼬지 나가지 일곱 꼬지 나가. 아이고 삼촌도 점점 밤새 점점. 너 원래 옛날 이름이. 저 점점. 너 옛날로. 아 그만. 너 원래 이름이. 아 잘 봤습니다. 아 그.
본명이 궁금하긴 한데. 아, 본명이 궁금하긴 한데. 아, 이거 싸움 날까 봐. 이거 네. 알 수도 없고. 네. 자, 그러나 그, 이 우리 동네 말장 씨가 말이죠. 네. 반응이 좋아요. 네. 네. 지금 뭐 댓글들로 보면. 야, 우리 성호님이. 야, 정말 우리 동네 말장 씨가 대박이다. 어. 네? 우리 저, 김명보 어르신을 포함해서 저 그 두 아주머니 네. 말도 너무 잘하고 재미나다고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네. 네. 강선영님, 류공홍님, 제주 토박이님, 봄봄봄. 네, 계속 지금 어떻게든 정말 살아있는 네. 우리의 그 이웃집 모습들. 그렇습니다. 예, 그대로 네.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정겹기도 하고 또 내용들 보니까 참 도움되는 내용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아, 그 광역 알뜰 카드요? 네. 어, 아마 이 방송 카드. 보시면서 어 저거 뭐지?라고 생각하시면서 다시 찾아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516도로 구간 단속. 어, 이거 순간 단속하고 구간 단속하고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다는 그렇죠. 정보도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것도 잘 네. 보셨다가 여러분 평소에도 생활하실 때도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근데 이제 설 네. 명절이 이제 코앞이잖아요. 네. 김성욱 씨는 뭐 어떻게 따로 준비하시는 게 있나요? 계획이 있나요? 특별한 계획은 네. 없고 사실은 이제 평소와 달리 이번에 이제 가족들이 많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예전보다 좀 음식도 좀 줄이고 네. 좀 이렇게 조촐하게 설 명절을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 진짜 녹색 담요가 있나요? 저희들은 항상 궁금해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다른 집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녹색 담요 어디서 파나요? 이거 물어보신 분 있어요. 범범범님. 자, 이거 어디서 팔아요? 파는 게 아니고 원래 그 당구장에 그 당구대에 덮는 그 천이 있습니다. 네. 그 천을 굉장히 얇은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 번 겹쳐 놓으면요, 이게 굉장히 잘 붙어요. 착착. 그리고 그 눈으로 보이는 시인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초록색 매트에 빨간색 화투가 올라가면 네네. 굉장히 구별도 잘 되고 좋습니다. 네, 김성웅 씨가 좀 뭐 일명 타짜라면서요. 저는 김성욱 씨 윷놀이 전문으로 알고 있는데. 윷놀이 제가 오래 전에 많이 했죠. 녹동백이. 그렇죠. 예, 녹동백이. 다 방송 때문에 한 겁니다. 이것도 방송 때문에 한 건 이걸 또 실생활에 연결시키면 안 돼요. 네. 네. 방송은 방송일 뿐 오해하지 네. 말자. 자, 다음은 어떤 소식이죠? 우리가 앞으로 다가온 이제 인공지능을 만나는 시간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아주 일상이 되고 있는데 이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 일상을 또 변화시키는 인공지능의 네. 활약이 또 대단한데요. 그 기술들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의 발전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미래를 여는 신호탄이 됐습니다. 코로나19가 바꾼 일상 포스트 코로나 시대. 편리를 넘어 삶의 동반자가 된 인공지능의 세계를 만나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목을 받는 분야 중 하나가 드론입니다. 제주에서는 해마다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들을 선보이는 영화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달라진 지구를 주제로 17개 국가 250여 편이 출품돼 코로나19로 변화된 인류와 지구의 모습들을 선보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출품한 작품은 그 작년하고 오랫동안 그 유럽 전역 그리고 한국을 좀 다니면서 촬영했던 작품들을 하이라이트 형식으로 모아서 낸 그런 쇼리라는 형식의 작품을 출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매뉴얼 수동 모드로도 촬영을 많이 대부분 했지만 그 중간중간에 드론도 인공지능 모델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사람을 따라오는 팔로우 모드라든가 이런 뭐 다양한 모드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제 작품에 보시면 중간중간 활용해서 같이 촬영을 했습니다. 네. 드론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드론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을 연결합니다. 맞습니다. 이야, 눈으로 보기 어려운 경이로운 지구의 모습들을 영상에 담아낼 뿐만 아니라 팬데믹 시대 사람들의 일도 대신합니다. 지금 드론에는 이미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해외사를 보면 요즘 이제 팬데믹 상황인데 팬데믹 드론이라는 게 있고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다수군중 속에서 발열이 있거나 또는 콧물이 흐르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접근하기 힘든 재해재난 지역이라든가 또는 팬데믹 상황이라든가 또는 사람보다 훨씬 가성비가 높은 지역에서 드론들이 AI와 접목된다면 훨씬 큰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드론을 계속 보다 보면은 새로운 영역들을 계속해서 좀 이렇게 만들어간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미래는 아마 드론들이 그런 역할들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뭐 네. 드론, 뭐 사진, 요즘 영상 촬영, 그다음에 또 그 방제 작업, 용역 같은 것도 이제 굉장히 하고 중요해요. 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드론이 네. 더 확대가 되면 뭐 택배는 물론이고요. 이제는 또
그 사람들을 이렇게 실어나는 운송 수단으로까지도 택시까지 예, 택시까지도 예. 가능하다고 하니까 앞으로 드론이 또 활약 앞으로 어떻게 펼칠지가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인류는 산업혁명을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18세기 증기기관 발명으로 대량 생산이 시작된 1차 산업혁명. 전기기술의 상용화와 함께 자본주의가 정착하는 2차 산업혁명. 그리고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정보기술 시대를 연 3차 산업혁명. 그리고 마침내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사람과 사물, 공간을 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래 세대들의 핵심 역량을 높이는 건데요. 학자들은 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학 교육의 혁신을 강조합니다. 선형대수 미적분 확률 통계를 잘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면 다시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제대로 가르치면 된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수학의 수학 교육의 혁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그게 쉬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그 많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편리해지는 만큼 인공지능과 공존하며 협업해야 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 아이들의 세대입니다. 제주혁신성장센터에서는 제주도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수업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딥러닝 체험 교육이 이뤄졌습니다. 인공지능의 기초 지식을 익히고 오감을 열어 맥락을 이해하는 통찰력을 키우는 것,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 교과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대학교 수준에서도 인공지능 교육이 약간은 최신 기술하고는 좀 동떨어진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정확한 앞으로 정말 초등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자라서 사회인이 되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인공지능 교육을 교육이 꼭 청소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고 이번에 JDC에서 계기가 주어져서 처음으로 이러한 캠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제주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코딩 교육부터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육들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제주도 내 고등학생들의 인공지능 스피커 만들기가 한창인데요. AI 스피커에 전원을 켜면 LED가 켜지고 그 전원을 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전원이 꺼지는 거 이거 보여드릴게요. 오늘 할 내용인데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크릴통 안에 부품을 조립하고 음성 인식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으면 되는데요. 인공지능 스피커의 기본적인 원리, 동작을 먼저 확인을 하고 이걸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 어시스턴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제 만들면서 구현을 해보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의 조립이 끝나고 이용자가 음성 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지금 날씨 오늘 예상 최고 기온은 65도, 최저 기온은 56도이며 곳에 따라 구름이 끼겠습니다. 지금 시간 존댓말 안 하고 반말로 해도 다 대답해주네요. 네.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불리함이 분명히 있겠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은 언제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듯이 우리에게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올지 몰라도 그것이 가지고 오는 편리함과 기술의 발전들은 결코 무시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일자리에도 많은 변화를 예고합니다. 감성에 기초한 예술 관련 직업은 자동화 대체 확률이 낮은 반면 기계로 대체되는 일자리 또한 많아집니다. 직업이 지금 아주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돼가지고 크게 바뀝니다. 그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AI가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자율주행 차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운전하는 사람이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커지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는 트럭을 운전하는 트럭 운전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몇백만 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자율주행차로 바뀌게 되면 전부 다 실업자가 될 거다 이런 예상이 될 정도로 그게 이제 멀지 않은 시대에 올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지역 어르신들의 안심 돌봄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모르겠다. 서귀포 관내의 신청 가구에 인공지능 스피커를 보급해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한다고 하는데요. 저희들 저 시청에서 왔고요. 네. 저희 어르신들 말벗 하는 로봇 설치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르신의 말벗이 되어줄 인공지능 스피커가 연결됐습니다. 초록색의 앙증맞은 모습인데요. 이 기기는 다솜이라고 하는 AI 돌봄 기기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비대면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돌봄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안심 돌봄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여기 저 친구 부를 때 누구야, 영이야, 순이야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부르듯이 얘도 이름이 있어서 얘 이름은 뭐냐면은 다솜이. 예. 다솜아. 지금 몇 시야? 현재 시간은 오전 11시 29분이에요. 최근에 긍정적인 대화를 많이 하셔서 저도 기분이 좋아요. 네, 지금은 이제 어르신하고 친해지는 기간이라서 말씀을 해도 조금씩 더디게 반응을 하는데 그 과정을 넘어서야 이제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솜아. 네, 다솜이가 듣고 있어요. 트로트 좀 들려줘. 네, 지금. 트로트 좀 들려줘. 근데 화면이 같이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 좋은데요? 말도 곱고 시간도 골아주고 약 먹는 시간도 골아주고 밥 먹는 시간도 골아주고 다 해주니까 아들보다 딸보다 더 좋아요. 내가 그래서 나같이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은 이런 걸 실천해서 같이 친구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의 편리함으로 시작된 인공지능 스피커. 실버 세대들의 건강과 생활을 관리해주는 개인 비서이자 정다운 벗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담당자가 이용자의 전력 소비량을 확인 중인데요. 장년층 1인 가구 중에 안부 살핌 서비스 대상자분들 중에 이제 경계로 알림 문자가 와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인공지능이 이용자의 전력 사용량과 통화량을 분석해 기록하고 평소와 다른 비정상 패턴을 감지하면 바로 복지 담당자에게 알려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집에 계속 안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따님 집에 계속 오래 나가 계시는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별로 전기 사용 안 해서 이렇게 온 거구나. 알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복지는 사람과 사람이 협업이 중심이 되는 복지였습니다. 근데 코로나19 이후에는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AI, 그리고 사람과 빅데이터가 협업하는 질 높은 복지, 그리고 명품 복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의 협업으로 일의 효율성은 높아지고 세상은 편리해졌습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공존, 따뜻한 미래 기술의 내일을 기대해봅니다. 네, 네. 생각해보면은 예전에 정말 빨래를 뭐 세탁기라는 게 들어와서 그렇죠. 이게 해준다는 거 상상도 못했고 또 밥을 네. 뭐 전기밥솥. 요즘에는 또 인공지능 밥솥도 있더라고요. 그럼요.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어느 정도 대체가 돼가고 있는 걸 보면은 세상이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엊그제 이제 신구간도 좀 지나고 요즘에 뭐 신구간에 굳이 뭐 그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네. 생각해서 이제 편한 날짜에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예전에는 진짜 신구간 하면요 뭐 느낌이 좀 달랐어요. 그렇죠. 그때는 왠지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기분이 들지 않았나요? 사실 그 제주에만 있었던 참 오래된 전통인데요. 요즘은 물론 뭐 줄어들긴 했지만 지금도 아마 부모님들은 요 신구간에 뭘 이사를 하거나 집을 고치거나 해야 한다 뭐 이런 추억 속의 장면들을 많이 떠오르실 텐데 네. 자 그래서 저희들이 레트로 TV에서 예전 신구간의 풍경은 어땠는지 예전 모습을 좀 담아봤거든요. 재밌다. 보시면서 추억 속으로 좀 여행을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990년입니다. 이게 30년 전. 이야.
저희 가구하고 저기 트럭만 봐도 네. 옷차림만 봐도 야, 저렇게 손으로 날려서 손으로요. 네. 대한 5일에서 입춘 전 3일. 3일 사이. 네. 그래서 요 기간에는 이삿짐 센터의 일정을 잡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요. 웃돈 주고 잡고. 예. 예. 옛날에 그 뭐 사다리차 이런 게 없으니까 손으로 다 하는 거죠, 저렇게. 아니, 그리고 신구간때 이사를 하면서 집에 이런 가구나 가전제품들을 많이 교체했어요. 그렇죠. 예, 그때. 야. 이사할 때 뒤에 트럭에 이렇게 같이 타서 가는 적도 많잖아요. 날씨도 막 안 좋네, 좀 눈이 오고요. 네. 눈 온 적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요, 제일 추울 때잖아요, 또. 이분도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얼마나 설레요, 이사 갈 때. 아이고. 아유, 떨어졌어. 예. 저렇게 하면 이제 주인이 한 번 더 쳐다보죠. 이제. 그렇죠. 네. 아유, 사다리 차 있었군요, 그 당시에도. 있었네, 옛날에 사다리 차가요. 정말 우리 추억 속의 제주도의 이사철 모습. 사실 그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제주도 왔을 때 신구관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을 못 구하는 거죠. 신구관이 네네. 아니었을 때는. 네. 그래서 아마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당황스럽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집에 들어올 때에 그 이사 갈 때에 풍습이 있어가지고 네네. 뭐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는데 있는데 보통은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 솥단지. 네, 솥단지를 꼭 먼저 갖고 들어가요. 네, 솥단지를 들고 가서 박인가요? 박도 깨고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애군을 이렇게 좀 이렇게 내보낸다고. 네네. 예. 저희 집은 예. 어머니가 소금을 네. 은박지에 싸서 그 신발에 넣고 가라. 아. 근데 이게 얼마나 이 안에서 막 꽉꽉 찌르잖아요. 예, 예, 예. 은박지에. 근데 그걸 온 식구가 다 해야 되니까. 발은 깨끗해졌겠네요. 아, 예. 소금을 꼭 신발에 넣고 가라. 뭐 이런 것도 저희들이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시켜가지고. 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신구관에 대한 그런 기억들을 다 갖고 계셨죠. 네. 아마 그런 옛날의 그 추억들을 영상 보면서 같이 떠올렸던 좋은 시간이었던 레트로 네. TV였고요. 아, 재밌었어요. 네. 네. 자, 다음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맛있는 코너로 가볼까요? 네, 이번 주는요, 외국인이 출연합니다. 그래요? 네, 미국 테네시주 출신의 제시카가 제시카? 네, 운명처럼 제주도에 와서 산 지가 벌써 10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제시카가 제주 음식을 도전을 합니다. 자, 잘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힘들었을까요? 그럼 이 영상을 보면 궁금하네요. 네, 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분인가요? 네. 제시카입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새우와 굿즈와 제주도 사세요. 사세요. 제주도 사랑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동섭입니다. 제시카 남편이고. 나 남편. 그리고 제시카하고 같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When I came to Jeju, Jeju was pulling me. I don't know. 운명? 운명? Destiny? Destiny 운명. pulling me? I don't 운명. know. 아, Destiny. I feel alive in Jeju. Yeah. 저게 그냥 아메리칸 스타일 햄버거겠네요, 그러면? 먹어보고 싶다. 만들었어요. 이야, 풍성하네요. 오, 먹음직스러워요. 제시카가 원래는 음식을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모든 걸 갖다가 보고 한 번은 만들어 보려고 막 그러는데 제주 음식은 사실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만들어 본 건 못 봤었어요. 너무 배우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할머니 많이 있어요. 할아버지 많이 있어요. 아! 멈꾸. 그렇게.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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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아, 뭘 만들어 볼까요? 무조건 제시카가 뭐 만들고 싶다 하면 음식을 만들고 싶다 하면 저는 항상 도와주고 싶어요. 오늘 열심히 만들어. 알았어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제시카입니다. 오늘 고기 국수 열심히 만들어요. 고기 국수.
아, 저 고기 국수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네. 육수를 또 잘 내야 되고. 그리고 고기도 잘 삶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먹음스럽게. 사실요? 어떻게 몰라요. 그래서 옆에 방문이 다 어제 반 링링링 고기 국수 먹고 싶어요. 어떻게. 그래서 힌트 많이. 그래서 수프. And 지금 돼지고기 피 바이바이. 피 바이바이. 마늘, 후추. 아, 시어머니 된장 하고 파 머리카락. 파 머리카락. 파 머리카락. 예. 고기 국수 제주 음식. 그래서 제주 소주. So we're gonna start boiling. 20분 for cleaning the 고기. 아직을 또 깨끗한 거 먹어서 아직 한국어는 조금 이제 어색하신 네, 것 같은데 네. 네. 잘 씻어서 한번 네. 아, 그래도 꼼꼼하게 잘 하시는 것 같으네요. 저거 다시 굽나요? 오븐에서? This will take out 냄새. More take out 냄새. And cooking the bones and make a kind of caramelization. Of the meat and the bones. Carameliz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Oh, yes. Ah, garlic 냄새. Oh, 5시간. 야. 오. 야, 육수는 아주 제대로인 것 같은데요? 예. 어, it looks like a clean soup. Yeah, that's fine. 야, 오, 애초가. 오. Tom, number two, step two. 고기 국수 위에 보쌈 띠띠띠띠 같이 위에. 띠띠띠띠. 그래서. 아, 설명을 아주 재밌게 해주시네요. Recipe. 삼겹살 있어요. 오, 맛있겠다. 하고. 월계수, 마늘, and some 후추. 하고, 파, 하고, 양파, 사과, and 생강. And I made a smile for good luck. 아, 저기, 나름 모양을 낸 거군요. 사과. 오, 사과를 통째가 들어갔다. 아마 저것도 다 그 냄새를 잡기 위해. 그런 거겠죠. 월계수도 마찬가지군요. 후추. 후추도 그렇고요. And of course, more soju. 아, 소주 얘기하실 때는 굉장히 즐거워하시네요. 네. 몰라요. My 기분. My feeling. 그러니까 소주 얘기하실 때는 항상 좋아하세요. 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육수 내는데 5시간. 그렇죠. 고기 삶는데 또 1시간. 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야, 저게 원래 조금 식은 다음에 썰어야 잘 썰어지는데요. 아니, 근데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좀 먹기에는 뭐 지금이 좋고. 아, 쓰러지죠. 네. Seriously. 너무 잘 됐어요. 판타스틱한 네. 맛일 거예요. 이 스누들 타임. So 아직도 할 게 남았어요. 아, 이제 삼남면. 이제 면 삶아요. 작은 소면 안 좋아요. 그래서 미디엄. Wanna do this one like on TV? It okay? I need to watch carefully. 아, 지금 너무 스트레스. 아유, 갑자기 보고 있다 보니까 배가 안 고파져요 지금. 자, 끓을 때 찬물. 그렇죠. 네. 요리를 재밌게 아, 하시네요. 거기 몰라요. 미녀. 몰라요. I check. Taste check. 그렇죠. 먹어봐야죠. 어. 한 6, 7분이 될 거예요. 오케이. 아, 냄새 좋아요. 오, 달라져서 오바. 아싸.
역시 방문이 아. 너무 사랑해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는 여기 땅을 사고 집을 지었는데 나중에는 저희가 살 데가 없더라고요. 이제 전세로 살다가 거기가 이제 만기가 돼서 연장을 해달라 했더니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주변에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저희한테 여기 완공 될 때까지 조금 들어가서 살라고 완전히 저희한테는 진짜 할머니가 됐어요. 이제 또 할머니가 아침에 밥도 해주시고 그런 적도 많았었어요. 아, 아버지께 할머니, 야. This is 우리 할머니. 아, 오셨네요. 역시 오셨네요. 할머니. 항상. 맞으실까 모르겠네요. 할머니의 반응이 좀 궁금해요, 진짜. 네, 맛있다. 오, 맛있다고. 맛있어. 잘 맛있어. 이승우연. 소금만 넣으면 맛있겠다. 아, 네. 소금만 넣으면 맛있겠다고. 그것도 잘 삶아져 맛있다. 오. 거니까 잘 삶아졌다. 감사합니다. 와 맛있다 하셨을 때는 또 어떠셨어요? 와 죽겠네. 행복해요. 죽겠네. 너무 죽겠네.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아이 맛있다. Beginner's luck. 아마도. But 오 오늘 자신감 너무. 다음 메뉴 뭐야? 벌써 다음 메뉴가 기대되세요? Yes! No, I'm now. 지금부터 생각. 메뉴, 메뉴, 뭐야, 뭐야. 네, 네. 뭐 장장 6시간 동안 육수 네. 만들고 그러니까요. 1시간 동안 또 고기 삶고 굉장히 정말 정성을 들여서 만든 음식이었는데 나중에 그 고명 올려서 이렇게 대접하기까지 그 과정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다음 요리도 기대가 됩니다. 네.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이번 코너가 이제 또 문화 관련된 영상들이 나갈 텐데 여기서 네. 또 퀴즈가 출제되고요. 화면 잘 보시면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시죠. 산지천과 원도심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섬샘이 섬다전. 제주의 어떤 평범한 풍광들을 많이 보여주는 그렇습니다. 저는 우선 산지청 그리고 이 제주에 대한 이미지를 좀 패브릭으로 표현을 해보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갖고 있는 그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 관계에 대한 이야기와 제가 그 관계와 그 사이의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양한 천이 겹쳐지면서 제주의 역사 그리고 흐름 이런 것들을 패브릭을 통해서 표현하는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제주적인 것을 굉장히 조금 소홀하기도 했어요. 근데 육지에서 공부를 마치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어떤 제주적인 소재들이 강렬한 저의 어떤 영감의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어떤 바다의 모습이나 어떤 들판의 모습 그런 걸 영상으로 채집하고 그것들을 하나의 작품으로 현대적인 해석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작업이 좀 수목 작업 중에 좀 독특한 저 마티에르를 이용한 수목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목 작업을 제주의 돌과 결합을 시켜서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을 여러분께 소개시키는 그런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훅 들어오는 퀴즈 타임입니다. 자, 지금 화면이 지금 멈춰 있는데요. 자, 이게 뭘까요? 작은 부분만 좀 보여줘서 이게 뭘까 싶은데 자세히 보시면 자, 문제도 다시 보시고요. 제주의 어느 곳을 그린 걸까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뭐죠? 이게 약간 힌트를 드린다면 뭐
산 아닌가요? 무슨 산? 무슨 산입니다. 네, 무슨 산 같은데 근데 제주에 산이라고 붙은 데가 몇 군데 없단 말이에요. 어렵긴 하다. 네. 그렇죠. 민병곤 작가의 네, 지금 확대가 지금 되고 있죠. 이제 점점 이게 지금 힌트입니다. 힌트. 자, 제주의 어느 곳을 그린 걸까요? 자, 이 정도면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한 눈에. 아하. 자, 정답이 나왔습니다. 네, 정답은 네, 한라산 아니고요. 삼방산입니다. 삼방산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한국과 장르 중에서 수묵 풍경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그 풍경들을 그려왔습니다. 그 제주도가 갖는 원도심 주변 아니면 그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같이 총체적으로 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작품을 구성해서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자, 섬생이입니다.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전시가 진행될 산시청 갤러리도 원래 여관과 운영되던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곳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풀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여관과 함께 만들었던 제주 항에서 떠나는 사람과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함께 했습니다. 자, 문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과거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곳은? 네, 요정 작가님의 딱 보면은 곳이... 딱 느낌이 확 오실 수 있죠? 그럼요. 정답은 목욕탕입니다. 네. 자, 저 굴뚝. 네, 옛날 있었던 그 굴뚝만 봐도 추억이 샘솟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주의 자연, 아니, 모든 생태계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이제 미술인들도 어떻게 하면 제주의 아름다운 이런 풍광과 생태들을 관람객에게 보여줄 수 있는지를 고심하고 있고요. 이런 고심 속에서 작품이 탄생하고 앞으로도 제주도는 어떤 문화예술의 어떤 중심이 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은 게 저희 바람이기도 하고 소망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뭐 일들이 전부 이제 일상적인 생활들이 지금 많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를 통해서 어떤 마음의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10명의 작가가 산지천과 또 원도심의 삶과 문화를 또 이렇게 풀어놓은 전시였는데요. 보면서 예전 생각도 나고 참 정감 있는 전시다라는 생각도 드시고 또 10명의 작가들의 각자가 풀어놓은 것들이 다 나름의 색깔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2월 28일까지 산지천 갤러리에서 전시가 계속되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전 예약을 하셔야지만 꼭 보실 수 있으니까요. 사전 예약 필수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네. 다음 주가 설 명절인데 설 연휴의 느낌은 나는데 5인 이상 집합 금지이기 때문에 많이들 못 모이셔서 굉장히 좀 서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새해 인사 나누시고 덕담도 나누셔야겠지만 이번 설은 가능한 한 모임을 좀 자제하면서 전화나 SNS로 새해 인사와 또 안부를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막 불안해하면서 네. 뭐 만나는 것보다는요. 그리움을 잠시만 좀 접어두셨다가 우리가 서로 만날 또 아무 일 없는 그런 안전한 날 가족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면서 맞아 예전에 네. 그랬어 이런 추억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이번 설은 조금씩만 그 그리움을 접어두시는 것도 서로를 위해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또 중요한 시기니까요.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네. 예, 안전한 날을 기다리면서 더 신나게 더 재밌게 즐길 날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설 명절 맞아서 한 주 쉬고 네. 그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